자, 이제 저희가 배팅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배팅을 조금 많이 본다고 하더라고요, 미국 감독님이. 그래서 좀 배팅에 집중을 좀 학생들이 많이 해야 될 것 같은데, 저희도 같이 여러분들이 좀 잘 볼 수 있도록 배팅에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승환학교 외야수 이준서입니다. 오케이. 여기 좀만 좀 잘 쳤다. 네. 안녕하십니까. 제주고등학교 3학년 장민성입니다. 장타력을 갖춘 타격이 장점입니다. 아이, 힘 좋다. 와, 갔다. 이건 갔다. 좋다. 게임 빼고. 오케이. 힘 좋다. 누구야? 그래. 오케이, 아, 이거 좋았다. 안녕하십니까. 서울 자동차고 3학년 서지훈입니다. 팀원에게 사기를 불어줄 수 있는 파이팅이 좋은 선수라고 생각합니다. 오케이. 안녕하십니까. 세형고등학교 3학년 외야수 박지호입니다. 일단 파워가 가장 장점인 것 같고, 체구에 약간 보다 빠른 주력이 장점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현역 군인 상병 손준호입니다. 장점은 이제 중장거리 파워에 이제 느리지 않는 달리기, 순발력, 이 정도인 것 같습니다. 서철고등학교 다니고 있는 유격수와 투수 보고 있는 한일우입니다. 유격수에서 좋은 어깨를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연하다, 연하. 잘한다. 저 슛 괜찮네. 어이. 나이스 배팅. 이 모델
LG 트윈스의 오지환 선수가 응원해 드립니다. 경기고등학교 19살 김준우입니다. 제 장점은 스윙할 때나 공을 던질 때 임팩트를 쓸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오케이, 좋다. 와, 와, 야, 배팅 좋다. 볼 한번 보아야 볼. 볼 볼. 이번에는 투수들을 보는 시간인데 몸 푸는 걸 봤는데 진짜 공을 힘있게 던지고 그래서 오늘은 학생들의 공을 적나라하게 조금 디테일하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한번 다양한 구종이랑 스피드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죠. 어우, 나이스 볼! 지금과 크로스 베이스볼 처음 가게 된 마산고등학교 2학년 유채운입니다. 저는 일단 큰 키가 있기 때문에 좋은 각도 있는 공을 가지고 있고 컨트롤도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직구에 힘이 좋아가지고 볼 스피드를 좀 더 올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40초반까지.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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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 아, 뜨거운데? 아, 찌하다. 와, 좋아. 볼이 빨라서 찢어진 거야. 와, 나이스 볼. 서철고 3학년 투수 박민성이라고 합니다.
How do you think of two pitchers so far? So far, good. Yeah. Yes, good. Pick up. Yeah. Both had something. The first guy's command was really good. Mm-hmm. Looked like he could throw it wherever he wanted. Mm-hmm. And his slider was okay. And then mm-hmm. the next guy threw it a little harder with a really hard or really quickly spinning slider. Mm-hmm. Mm-hmm. Like a legit chance to have a swing and miss type breaking ball. Mm-hmm. Really quick, loose arm. Mm-hmm. So very interesting.글로벌 선진학교에서 개인 운동하면서 미국 대학 준비하고 있는 고1 함기준이라고 합니다. 일단은 수업을 다 영어로 진행하고 운동부도 다 공부도 같이 병행하고 해외로 많이 대학교를 진학하는 학교입니다. 어린 투수들은 어떤 부분을 좀 봐주는 게 좋을까요? 어린 선수들은 한 시즌에 막 4km, 5km씩 스피드가 늘기 때문에 그 얼만큼 유연성 있게 공을 던지느냐 그리고 네. 폼이 조금 와일드한 것보다는 네. 조금 안정적인 폼 그리고 결국은 투수가 항상 환상적으로 생각하는 네. 최고의 로망은 스피드지만 결국 네. 프로에서 성공하려고 하면 제구력이 네. 동반돼야 되기 때문에 네. 이 선수가 얼만큼 성장할 수 있냐를 가장 눈여겨봤습니다. 크로스 베이스볼에 지원하게 된 안산공고 3학년 투수 김도훈이라고 합니다. 한국에 있는 대학교보다 더 많은 경험을 할 수 있고 이왕이면 좀 넓은 데서 생활해보고 좀 큰 데서 살아보고 싶어서 지원하겠습니다. Lefty handy is more, is better for you to pick. There's some. They have some definite advantages. Mm-hmm. Holding runners at first base is a big advantage. You don't left-handed batters don't see them as often, mm-hmm. so it kind of neutralizes some of the advantage of having left-handed hitters. Mm-hmm. And then just something funky about they can. It seems like they're more likely to be able to pitch and get outs throwing two pitches, fastball and changeup, mm-hmm. than. You just don't see that as often with right-handed pitchers, but. Mm-hmm.
미국에 가서 좀 더 한국에서 경험해보지 못한 미국식의 야구를 한번 경험해보고 싶습니다. 베이스볼 최초로 미국 대학교를 나와서 드래프트해서 이름 한번 불려보고 싶습니다. 야구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운동이고 그걸로 좋은 길을 갈 수 있게 된다면 그게 제 목표인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 좋은 경험을 하고 야구를 계속하면서 좋은 선수가 되는 것이 목표입니다. 한국에서든 미국에서든 열심히 잘 준비해서 꼭 성공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최종적 목표는 프로 선수가 되는 게 꿈이고 2차적으로는 저도 여기 크로스 베이스볼처럼 기회나 많은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The biggest thing is and the one thing I can guarantee is that it'll be a new experience. Like they're going to get to see new surroundings, new people, new ways of doing different things. They're going to learn a new language whether they want to or not. They're going to learn a lot of new things and just a life experience in general that a lot of us all wish we could have had when we were that age. And it's just something you can't go back. You can't go back in time. And it's an experience that once in a lifetime type of experience. And it's just, it's a whole big world. And I think it helps shrink that world for these guys.